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장비는 소노헬스사에서 제작된 듀얼헤드 초음파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으로 국내 수입이 진행된 장비가 아니라서 국내에서는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저는 업체 측에서 장비 소개를 위해 이 대여를 해주신 상태고요. 그 장비로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업체가 거의 비슷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일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장비 구성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영상은 어느 정도까지 화질이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이 장비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노헬스 장비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휴대폰 구매하면 받는 케이스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따로 설명서나 그런 건 들어있지 않아요. 아마도 좀 데모 장비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사용 방법이라든지 설명서에 대한 부분들 따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쪽이 컨벡스 프로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에 반대편에는 리니어 프로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가운데에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한 번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전원 드론과 함께 이 배터리가 얼마나 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깜빡깜빡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요 깜빡이는 표시가 이 와이파이랑 연결되는 그 시작 신호입니다. 요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나면은 요게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컨벡스를 사용할 때 이쪽 방향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 보신 것처럼 반대쪽으로 불이 넘어가면서 이 리니어 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 전원이 꺼지면서 장비가 종료가 되고요. 좀 키자마자 바로 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로딩 시간이 짧은 것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휴대폰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양쪽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는 일반적인 검사할 때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색상도 지금 화이트 색상에 살짝 진주 펄 느낌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언박싱 진행해 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상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스캔 영상은 컨벡스 프로브를 이용한 상복부 초음파 영상입니다. 영상 평가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쪽부터 먼저 스캔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자체는 잘 보이긴 하지만 영상이 전체적으로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 실질과 내부 문맥 구조물들이 보여지고 있고 호흡을 최대한 유도하고 복부 압박을 충분히 해주면 화질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낭 구조물도 잘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우측 신장과 간을 함께 스캔하는 모습이에요. 구조물 자체는 잘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화질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담낭도 전체적인 모양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코스탈 스캔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제 뎁스를 조절해서 좀 깊이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게인 컨트롤, 뎁스, 그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담낭 구조물도 보여지고 있고 간 실질 또한 전반적인 영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왼쪽 신장과 비장 스캔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우측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신장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쉐도잉 때문에 전반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비장의 모습 또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플러를 적용해서 스캔을 진행한 모습 보도록 할게요. 이 장비에서는 칼라 도플러와 펄스 도플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정맥에 칼라 도플러를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칼라 자체는 잘 들어가긴 하는데 프레임 레이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복부 대동맥에 펄스 파를 적용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펙트럼 자체는 잘 보이긴 하는데 스펙트럼의 화질이라든지 좀 자세한 부분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았고요. 진단하는데 참고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갑상선 스캔부터 보겠습니다. 이 프로브에서는 7.5와 10M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는 갑상선 실질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세로 스캔에서 길게 펼쳐진 모습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니어 화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왼쪽 갑상선도 잘 보이고 있고요. 깊이를 조절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맥 초음파 스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총경동맥이 잘 나타나고 있죠. 총경동맥 위치에서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 내경과 외경으로 나눠지는 부분까지 스캔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바이퍼케이션 위치에서 석회화가 살짝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은 세로 스캔에서 석회화를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석회화의 사이즈도 일반 장비와 동일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리니어 장비를 통해서 혈관 내부의 질병을 평가할 정도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라 도플러를 적용한 모습이에요. 복부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칼라 자체는 잘 들어가지만 프레임 레이트가 약간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펄스 도플러를 적용한 화면이고요. 맥동성을 파악할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경동맥 내부의 혈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심장 초음파 스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컨벡스 프로브를 얻은 영상이고요. 심장 전용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지원되는 기능이 없고 화질도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심장벽의 움직임과 판막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검사하면서 가볍게 스크리닝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세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각도를 바꿔봤더니 영상의 화질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모 판막에 펄스 도플러를 적용한 모습이에요. 이 정보를 통해서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EA 정도는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축 단면도에서 좌심실 벽 운동성을 평가하는 모습이고요. 이 프로브의 면적이 조금 크다 보니까 깔끔하게 좌심실 모양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래쪽부터 심첨부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심첨부 단면도입니다. 포챔버 뷰를 잡은 모습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단면도에 비해서 더 심장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심실과 판막의 움직임도 잘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승모 판막에 펄스 도플러를 적용해서 EAB를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브를 조금 돌려서 2챔버 뷰와 3챔버 뷰까지 연결하는 모습이에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심장 퀄리티는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는데요.
꽤 괜찮은 화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영상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무선 초음파 장비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무선 초음파 장비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비는 진단용보다는 학습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제 스캔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연습 목적으로 큰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가격적인 것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일정 공간을 장비가 차지하게 되는 공간적인 부담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선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장비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진단 장비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장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앞서 영상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마다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화질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진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추가로 장비 구매를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면 무선 초음파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선 초음파 장비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진단에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기존 장비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초음파 장비로 검사하다가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존 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더라도 비용을 절약하고 공간에 대한 부담도 덜면서 진단에도 무선 초음파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구급차 안에서의 검사라든지 해외 의료 봉사와 같이 의료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무선 초음파 장비가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노레스의 무선 초음파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장비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